이번에 이야기할 주제는요. 사기암 환자가 직접 말하는 사기암을 없앤 성공 비결입니다. 실제 암이 걸렸고 또 사기암이었던 분이 식사요법을 통해서 어떻게 암을 치료해 갔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혹시 지금 이제 항암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병원으로부터 아 이제는 더 이상 병원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혹은 암 치료를 포기하신 분이 있다면은 오늘 영상을 꼭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이라는 책이고요. 와타요 다카오라는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가 쓴 책이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시자와 히로시 전직 반도체 회사 대표였는데 2009년 13개월 시한부 위암을 선고받은 분입니다. 다카오 박사의 식사요법을 해서 모두 완치가 되었습니다. 이분의 얘기를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이분이 2009년 7월에 정밀종합검진에서 위벽에 울퉁불퉁한 이상증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시경 검사를 해봤겠죠. 내시경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광범위한 염증이 발견된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조직검사를 해봤죠. 그랬더니 이제 암인 게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같은 해 8월 위암을 진단받고 암 전문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림프절 전이를 발견해서 암 2, 3기가 되었고 간 전이까지 발견되면서 암 사기임을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주치의는 그 당시 어떻게 설명했느냐. 사기암은 암세포가 이미 몸 전체에 퍼진 전신질환이다. 전신질환을 수술이나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건 불가능하다. 전신질환에 해당하는 사기암은 항암치료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사기암의 경우에는 이 항암제 효과라는 게 암 증식을 일시적으로 억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암제 먹는 게 뭐 암이 사라지고 암이 낫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암의 증식을 막는 효과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암 증식이 억제되지 않으면은 다른 치료는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사실상 이분은 그 치료 완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상태였어요. 이제 의사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였죠. 그래서 당신은 이제 1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13개월 남았습니다라는 시한부 13개월을 통보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은 거죠. 의사가 얘기했던 근치 가능한 치료법은 없다.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그 말을 나는 죽는다. 이 암은 이제 더 이상 없앨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표준치료 수술 항암 방사선이라고 하죠. 보통 이 표준치료에 한정된 얘기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표준치료에 해당하는 그 치료를 통해서 암을 없애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 뭐 다른 방법도 다 안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선택한 것이 표준 치료의 약점을 보완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식사요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살기 위한 길을 찾은 거죠. 항암제 아무리 열심히 먹고 맞고 뭐 수술 받고 뭐 이런 거 해봤자 이런 거는 암을 없애는 게 아니라 암을 없애는 게 아니고 그냥 연명 효과구나. 그냥 내 13개월의 그 남은 시한을 14개월로 만들고 15개월 만드는 것일 뿐이구나.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포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분은 대체요법을 찾은 겁니다. 이 대체요법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동양의학도 있고요. 단전호흡도 있고 뭐 한방도 있고 식사요법도 있고 면역요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이 선택한 것은 이제 식사요법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식사요법인 와타요식 암 식사요법을 선택한 겁니다. 제가 이거는 뭐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8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식사요법 8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잘 보셔야 될 게 식사요법을 했다고 해서 병원의 치료를 거부하거나 안 한 게 아니에요. 항암제, 암 증식을 억제해주는 항암제를 같이 먹으면서 맞으면서 와타요식 암 식사요법을 병행한 겁니다. 주치의에게
항암제 감량을 의뢰하기 시작한 거죠. 항암제 감량을 의뢰한 것은 이제 그 항암제 어차피 낫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항암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치의에게 항암제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냐, 좀 줄여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근데 이제 주치의는 의학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항암제를 줄여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렵다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근데 어쨌건 여기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이제 계속 이제 해서 결과적으로는 항암제를 좀 줄이면서 이 식사요법을 같이 하게 됩니다. 신선한 생주스 300ml, 0.3L죠? 신선한 생주스 300ml를 아침, 오전, 정오, 오후, 저녁, 밤 총 6번을 마십니다. 총 1.8L의 신선한 생주스를 갈아서 마신 거죠. 식사요법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의료에 기반해서 실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환자 마음대로 그냥 임의로 하시면 안 돼요. 항상 그 식사요법을 하는 이제 의사를 이제 뭐 주치, 뭐 자문의로 두고서 그 의사의 지도하에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 뭐 내 마음대로 뭐 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도 300ml 채소 과일 주스를 6번씩 마시니까 항암제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건 다행히 일시적이었고 점차 리듬을 이제 파악하고 이제 안정을 찾기 시작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려움이 생기죠. 식사요법을 하면서 하루에 몇 차례씩 주스를 만들고 먹는 일에 지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그냥 이대로 계속 갔으면 아마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지쳐서 포기하거나 실제로 이 책의 저자도 이제 포기할 뻔 했지만 2차 항암 치료 후에 위 내시경과 CT 검사를 받았더니 위, 림프절, 간 모든 부위에서 암이 작아진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삶에 대한 희망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었던 이 생주스 마시고 이런 식사요법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암이 작아지고 점차 사라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해요. 이 식사요법을 할 때는 3개월을 반드시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100일 정도는 해봐야 하지만 뭔가 효과를 기대하고 뭔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지,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 마시고 이제 안 되나 보다, 뭐 그대로인데 뭐 더 힘든데 이렇게 해서 대부분 이제 하다 말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최소 100일은 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제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됩니다. 6개월 만에 간 전이암이 사라지고 이제 근치 수술 가능성까지 검토하게 돼요. 처음에는 원래 수술 같은 게 아예 안 된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수술 가능성까지 검토할 수 있게 굉장히 암세포가 많이 사라지고 좋아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 이렇게 식사요법이라든지 뭔가 대체 치료법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것은 뭐 병원의 치료보다 더 낫다, 뭐 병원의 치료를 거부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더 이상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니까 나는 어쨌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법들 찾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대체요법들, 대체치료법들 찾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 책 저자분도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1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해서 나는 그래 살아야 됐으니까 이제 다른 요법들 찾은 거죠. 그래서 찾은 게 식사요법이고, 이 식사요법은 병원을 거부하고 병원을 등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 치료와 함께 병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소 100일 정도는 해봐야지만 뭔가 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분이 이제 말하는 식사요법의 뭐 단점이라든지 이런 거 제가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단점, 그리고 뭐가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최종적으로 낫게 됐는지, 그것까지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암을 이제 겪고 계신 분들, 암과 지금 싸우고 계신 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방법은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병원의 입장인 거지. 병원은 안 되는 거지. 그럼 병원 외에 다른 방법들, 병원에서 하고 있는 표준 치료 외에 다른 방법들을 이제 시도해 보는 거예요. 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것이 마치 병원의 치료를 거부하고 병원에서 치료보다도 먼저 우선시해서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나아야지,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